언젠간 슈퍼개미 날아갈 것 같아요. 경박하게 그냥. 어? 오늘 다른 티 입었네? 또 뭐? 비싼 티. 이거 얼마야? 얼마 주셨어? 누가 줬어? 비싼 거 아니야? 이거 비싼 거? 돈 좀 샀지? 아니거든? 근데 힘들게 해가지고 별창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봤어? 뭐 힘들게 사는 거 알아 몰라? 알아. 비싼 거 입었네. 이거 얼마야? 얼마? 누가 줬다고? 앞으로 프리티 큐티만 입고 다녀. 알겠어. 부부가 협동해야 돼. 협동해서 돈 벌어야 돼. 그 유명 유튜버 중에 JM이라고 있는데 그 내가 아는 그 이니셜 JM 그 사람 말고 그 친구가 좀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우버이츠라고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있어. 본인만 하다가 이제 본인은 안 되니까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. 뭐 느끼는 거 없어? 뭘? 같이 할까? 아니. 유튜버? 자기는 아프리카로 가. 내가 보다 자기 아프리카 가면 딱 먹혀. BJ. 섹시 컨셉으로.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. 사랑할게.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렵다고. 같이 좀 하자고. 같이 좀 하자고. 이 선배 유튜버의 이걸 보고 봐. 부럽지 않아? 이렇게 좀 돈 좀 벌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? 아니. 아니야? 자기가 열심히 벌어. 나 혼자? 어. 힘들다고. 아니 나 재밌어. 유튜브를 하니까 너무 재밌고. 재밌어 보여? 좀 해봐. 아니 자기 재밌어 보인다고. 아 나는 재밌어 보이고? 어. 자기는 해외 선물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욕하면서 아니 망했네 나 그런 거 못해. 그러다가 크게 먹으면 바로 춤추고 막 별 사주면서 춤추고 자기 트월킹도 잘하잖아. 그거. 응? 맨날 내 앞에서 하잖아. 그게 뭔데? 그 엉덩이 막 흔드는 거. 내가 언제? 거기는 그 부부가 협동해서 하는데 우리 협동이 안 돼. 되겠어? 나 차라리 배달의 민족을 할게. 그 10배 벌 수 있는데? 10배, 100배도 벌 수 있어 자기는. 아 너무 천박해. 천박하다고? 어. 에이씨 이거 BJ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. 뭐 천박해. 아 나는 안 한다고. 그 사람은 안 천박하고 잘 어울려. 자기 더 어울린다니까. 싫어. 할 게 없어. 오늘의 제목. 할 게 없다. 그 왜 켰냐. 할 게 없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. 바닥에 다 샀잖아. 그리고 이제 현금이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. 걔는 아예 현금 없었잖아. 바닥에서는 현금이 좀 올라가니까 그냥 뭐 이러면서 공부나 하는 거지. 이럴 때 주식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. 근데 뜬금없이 제약주들 오늘도 홍화로 나왔다. 대웅 시리즈들 호우. 이제 조금 수익 났어. 개물렸다가 유튜브 좀 싸게 사서 수익 좀 났더라. 그래서 오늘 좀 깔아. 깠어. 바닥에 샀기 때문에. 왜 올랐냐. 메디톡스라고 경쟁사가 판매금지 맞아가지고 점하한가움을 점하한가 맞고 경쟁사들 휴젤이나 대웅 이런 데는 지금 촥 날라가고 투자가 이런 거야. 만약에 내가 앞으로 미래는 이거는 보톡스다. 이거는 미에 대한 이거 BJ들 뭐 이런 거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런 미디어적인 거에 이제 효력되면서 그런 미용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질 거다. 얼마나 맞는 얘기야.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야. 맞는 얘기. 이게 맞는 얘기지. 그래서 샀단 말이야. 몰빵을 쳤어. 우리 가족이 몰빵을 쳤어. 어. 그럼 어떻게 돼? 망해. 처맞는 이야기 된 거야. 와이프한테 처맞으면서 같이 우버 배달 같이 가야지.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.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을 해놓고 전문 투자가들은 그런 것들을 좀 낌새를 좀 찰 수가 있거든. 근데 전문 투자가들도 당해. 저만큼 레버리지 좀 썼어 봐. 어떻게 됐어? 마포대교. 마포대교야. 마포대교라니까. 오늘 같은 날 우리는 오히려 여유 있게 생각지도 않게 뜬금없이 터졌잖아. 팍 올랐잖아. 좀 까. 현금 또 보유하고 있어. 지금은 느긋한 시기야. 주식이 아예 없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발 동동 되지. 봐. 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. 지금 막 쫙쫙 올라. 오늘도 올라. 오늘도 막 호구 나와. 정권은 그쪽 잡았으니까. 대북 관련된 거. 뭐. 그런 것들 이제 뭐 시세 좀 봤거든. 시멘트주들. 우리 그때 그래도 건자재들 뭐 시멘트들 막 해놨잖아. 오늘부로 투입금 박시 마이너스 5%대로. 근데 배당하면은 배당 받은 거 있거든? 거의 이제 본전 왔어. 거의 본전. 그 현금 지금 막 늘어나고 있고. 얼마나 바람직하냐. 전략이. 이거는 이렇게 돼.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지금 막 급하게 막 올라가는 거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.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.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자. 알겠습니까 지효 학생? 네.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? 욕심 부리지 말자. 현금 늘어나는 거. 나 땅 팔렸어. 그거 큰 땅 그거. 오늘 팔렸어 오늘. 아 그래서 아 그냥 아 그러고 싶었다? 아 저
주식도 오르고 해서 안 팔래요. 여기까지 올라.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안 팔래요. 막 여기까지 왔는데 왜냐면 폭비 많이 주기로 했거든. 그래가지고 딱 현장까지 갔다 왔대. 매수자하고 매수자가 현금 이렇게 있는 거야. 잔금도 일주일 안에 바로 처리한다는 거야. 근데 내가 지금 별로 돈이 필요가 없거든. 현금이 좀 쌓이는 거거든. 나 원래 낙장불입이잖아 성격. 알지? 알겠습니다. 그거 그렇게 고생했는데 복비가 그게 그거 복비가 꽤 돼. 고액 연고자 한 달 월급이야. 여기서 안 팔래요. 그거 하기 이제 얼마나 저거 많이 했겠어. 맞아. 많이 먹었다? 세 배. 큰 건데 작은 거는 더 크게 먹은 것도 있어. 세금 내고 아무 별거 없어. 나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지 않냐? 지금 그럴 때다.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악재 터져가지고 메리톡스 떨어지잖아. 뭐 생각해 보는 거지. 이거 진짜 얼마나 큰 악재야. 얼마나 숫자로 까져. 이게 주식하면 사람들이 보면 유튜버들 다 마찬가지고 한데 나는 자기한테 좀 숫자적인 거와 느낌적인 거 섞어서 얘기하잖아. 사실 주식이란 게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. 숫자와 감성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어. 근데 대부분이 감성만 갖고 얘기해. 이맛도 이제 1분기는 떴어. 4월은 꽤 괜찮을 거야. 반등 제대로 나올 거야. 왜냐?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다가 요즘 더 다니면 어때? 만석이야 만석. 그래서 만석이 순식간에 바뀌었지.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 안 했어? 4월 초부터 데이터 꺾어지고 얘기했잖아. 이거 그거 내가 혼자 내 피셜이겠어? 해외 자료들 수집하고 인간 본성 숫자와 본성을 내가 섞어가지고 얘기했잖아. 그리고 그때 움직여 아이씨 뭐 참았다가 빵 터지면 원래 연애 안 하고 막 참았다가 갑자기 연애 딱 하면 그냥 막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막 하루 종일 막 알지? 그런 거거든. 지금 이따가 딱 하면 막 줄 서가지고 막 빨리 주세요 막 그런다니까. 비행기 재개돼봐. 그냥 만석해가지고 막 일본이든 막 놀러 간다니까. 이거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. 1분기 온라인 쪽은 이마트 괜찮아. 엄청 성장했어. 지금은 이제 적자도 딱 적정한 적자를 내면서 갈 건데 좋아졌단 말이야. 숫자와 감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딱 댓글이나 이거 보았을 때 근데 감성을 100% 얘기하면 다 믿고 걸려지. 아 이거 진짜 투자 몰라하는 사람이구나.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나 그래도 예전에 회사에 있으면 이 회사가 얼만큼 좋아진다. 숫자로 몇 퍼센트 성장하고 매출 얼마 찍고 영익이 얼마 찍힌다. 숫자로 얘기하거든. 그냥 느낌 같은 느낌. 회사에서 보고하는데 대표님한테 좋을 것 같아요. 수출 내수는 아닌 것 같아요. 감성적으로 대표님한테 얘기하면 대표님이 또 감성적으로 박 차장 자네 좀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. 집에서 좀 쉬어보는 게 어떻겠나. 감성적으로 나온다고. 지금 봐 이런 아까 그 제약의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왔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겠어. 우리는 왔잖아. 좀 까. 그리고 이제 악재 터진 회사 있잖아. 봐 언제쯤 대략 어떤 전략일지 경험들 이제 있으면 딱 나오잖아. 그냥 그대로 할 거야. 현금 있어 여유 있어. 떨어져도 돼. 올라도 줘. 얼마나 좋은 상황이야. 할 게 없을 때 이럴 때 또 아 이거 막 조급한 마음으로 갔다가 돈 이러다 또 갑자기 뭐 어제 재확진 뭐 아 안 돼 또 떨어져 마이너스 3% 두 번 손절 그렇게 된다고.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. 그냥 모르겠으면 가만만 있어도 돼. 가만만 좋은 회사를 분산에 사놓고 가만만 있어도 돼. 그래도 중간은 간다. 주학생 알겠죠? 네. 이런 말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이게 1타 강사 클래스예요. 네. 오전 수업 끝났고 자 선생님하고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요? 네.